다음은 금융권 관련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증권사는 고객이 온라인으로 공보주 청약을 넣을 때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국투자증권과 SK증권에 이어서 삼성증권도 수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창섭 기자. 네, 김창섭입니다. 그럼 삼성증권이 언제부터 온라인 청약 수수료를 받습니까? 네, 삼성증권은 오는 28일부터 온라인 공모주 청약 시 수수료 2,000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온라인에서는 무료였고 오프라인에서만 5,000원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둘 다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겁니다. 단 일반 등급의 고객에게만 수수료를 받고 균등 배정에서 한 주라도 못 받는 고객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공모주 청약을 받을 때 수수료를 받는 주요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과 SK증권 등 두 곳이었는데 삼성증권이 추가되면서 총 세 곳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뭐 2,000원이라는 돈이 뭐 이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대부분 수수료를 안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결정이 이유가 뭘까요? 네, 삼성증권은 과거에 비해 공모주 청약하는 고객들이 많이 늘면서 관련 업무가 늘어나 최소한의 비용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 등 주요 증권사 대부분은 고객들을 온라인으로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공모주 청약 시 관련 비용을 받지 않는데요. 이렇다 보니 최근 대여급 공모주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고객들이 몰리니 수수료 수익을 올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등 대여가 공모에 나설 예정인데요. 오는 20일부터는 중보 청약이 금지돼 개인 고객들이 최소 한 주는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졌습니다. SBS 비즈 김창섭입니다.